많은 사람들이 종잣돈을 모으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는 종잣돈 1억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잣돈을 얼마나 빨리 모으고 싶은지,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내에 1억을 모으기 위해 매월 얼마씩 모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지출을 최소화하고 저축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소비 습관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자제하고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투자와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잣돈을 모은 후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넷째로,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업 외에 부업이나 사이드,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킬을 향상시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어 높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매월 꾸준히 저축을 이어나가고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종잣돈 1억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은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잣돈 모으기의 전략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